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화수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꼭 열정, 이 두 글자 키워드를 함께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열정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특별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전문가님께서 매매를 하실 때도 활용하는 그러한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두 글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깜짝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라던가 고고 또는 열정 어떤 문자든 괜찮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커피 교환권 선물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이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의 첫 장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감세한 일부를 전격 철회하면서 파운드와 쇼크가 진전된 영향으로 급반등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반등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에 2210선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막판에 살짝 상승폭을 일부 줄이면서 2.5%의 탄력으로 2209포인트로 마감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다가 기관이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2천억 원 넘게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반도체주 쪽으로 양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넘는 각각 4% 가까운 반등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3.59%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696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함께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속에서 5% 가깝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 반도체주들인데요. ARM 인수 관련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강세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어제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ARM 인수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관련주들을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 새롭게 상장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로 29.86%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관련주들을 끌어올렸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빌아이의 기업 가치는 약 30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역시 라닉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유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감산 전망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정유주들 역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펙플러스가 오는 5일에 있을 정례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 대규모 감산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국제유가가 3개월 안에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7.3%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폭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오늘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바닥을 다지는 일단 뭐 기술적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부분들은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환율이라든가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방심을 하기에는 뭔가 뭐 하락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경계감을 계속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상승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 달에 한 52.8포인트, 그리고 9월 달에 50.9포인트, 전월 대비해서 1.9포인트 정도 가량이 하락을 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43.5 정도를 기록한 2020년도 5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세부 항목으로도 경기 위축 국면을 좀 시사하는 그런 수치로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경기 위축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가 바닥을 다져줬던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영국 정부의 감세한 철회에 따른 국채 금리 하향 안정, 그리고 미국 이외의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채가 10년물 금리도 장중에 한 26bp 가량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자 지난 10년 동안에 두 번째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인플레이션, 경기 이제 금리 인상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반영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경기를 대변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볼커 의장이 있었을 때 이 ISM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 금리를 좀 인하를 시켰던 그런 전례도 있었고, 70년대하고 80년대 당시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지불 가격이 피크아웃,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에서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하는 지표로 활용이 된 적들이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지금 시장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연준의 정책, 피봇, 정책 선회죠.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증시의 불안에 기본적인 우리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환율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유가도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연저점을 계속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중에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가 나올 것 같지만 와중에 변동성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연준 위원들의 강경한 그런 발언들도 계속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뭐 회복을 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가에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기대감은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을 이 기준과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이번 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 연저점 테스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과 또 이런 박스권 장세 속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현재 참여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에 깜짝 선물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어떤 문제든 좋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방송 시간 이후에도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역시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을 또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이 또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또 제가 앞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종목이 또 좋은 수익률을 냈는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27일에 공략주로 안내해드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 3,600원에서 3,75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한 4,000원 가량을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손절가도 3,400원 잡아드리긴 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1차 목표가까지 대략적으로 16%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1차 목표가가 4,000원을 돌파를 하고 2차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게 4,200원 수준입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남은 비중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4,200원가량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절반 매도라고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놓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말고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MDS 테크 이런 종목들도 추천주로 공략주로 안내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브리핑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4,1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는데 1차 목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 가져가 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밖에 또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20%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공략주들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이 키워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인기가 많은 선물입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선물, 커피 교환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검색식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검색식이 전문가님이도 지난주에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그랬나요? 오늘 종목들이 꽤 나오긴 했는데요. 네. 시가총액이 소형 종목들도 다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많이 검색이 되긴 하셨을 건데 한 5종목 정도가 추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검색식 내에서도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시장에서 검색이 됐을 때 네. 진입했다가 수익 났을 때 이제 빠져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네. 분할 매수도 가능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검색식에서 추출된 종목들이 많을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
수급도 함께 보시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좀 주도하는 그 순매수 흐름들이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추출되게 해놨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같이 함께 보시면은 아무래도 성공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검색식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고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또 받아보시고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또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월의 첫 장, 그래도 지수가 좀 기분 좋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또 박스권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장세 속에서 이번 달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 또 뭐가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좀 조언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10월 하면 실적 장세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업종별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수출 지표에 대입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는 한 -5.7% 정도 수출이 좀 주춤한 그런 상황들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 가량이 수출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품목들이 좀 부진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라든가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3분기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야. 뭐 그동안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이다. 뭐 내년 말 돼야 회복이 된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간 이제 재고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가격 하락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가 실적을 반등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종들은 연말까지도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네.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유가 상승, 이런 정유주 이외에는 유가 상승이 원자재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좀 영업이익률 좀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서는 유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정유주들 입장에서는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야 환수익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들을 막 방어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화학 입장에서도 개별 리스크, 개별 이제 모멘텀들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들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급난이 해소가 되고 수요가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이 34%가량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8%가량, 2차전지도 30%가량 증가가 되면서 이 3분기에 대한 하반기의 호실적 기대감들이 계속 동반이 될 거거든요. 미국 9월 판매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합산 점유율이 10%가량으로 5위로 올라왔고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점유율이 7.4% 정도로 2위 쪽으로 2위까지 좀 복귀를 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환수익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세, 컨센서스가 좀 상회되는 그런 실적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2차전지 쪽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현대차, 기아, 자동차라든가 2차전지, 그리고 차 부품 쪽으로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가 네.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모 신소재 양극화학물질 관련 기업이고요. 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전구체, 양극소재, 이 전지 재료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도 소재 업종들은 견고한 실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부진한 전망을 해주셨고요.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강달러수의 기대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소재주나 그리고 자동차 대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은 굉장히 스를 강하게 분출을 했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공략주로 자율주행 관련주를 많이 또 제시를 해주셨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또 전략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안내드릴 공략주도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소형이라기보다는 좀 대형 쪽이긴 한데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MDS테크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9월 말부터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섹터고 공략주로 안내해드린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업종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뭐 올라갔던 이유들은 정부가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뭐 그 도심 항공 교통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고 하죠. 이거를 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수주가 들어오고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냐, 장기적인 모멘텀이냐라는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실적을 반영시키고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시점이 당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율주행 업종들,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도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자율주행에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들을 말씀드리면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아이 기업 공개 IPO 신청을 좀 했습니다. 이 모빌아이의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 43조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라닉스, 칩스앤미디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그리고 모트렉스 이런 자율주행 테마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거든요. 이런 뭐 업종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 지속 가능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봐도 괜찮은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수혜주로는 오늘 금일 공략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장기적으로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해보자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오늘 공략주로도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은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실시간으로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인데요.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현대위아이고요. 매수가가 63,900원의 비중 10%.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 종목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위아가 오늘 62,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4% 정도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9월 달에 계속 다시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자동차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현대위아 일단은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뭐 가지고 계시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네. 시장도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수가까지 좀 올지 좀 지켜보시고 매수가가 오면은 먼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동차 업종 관련 쪽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공장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9월 수출 지표상에 차 부품 쪽도 분명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러시아 공장 여파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해지가 됐느냐 아니면은 뭐 플러스가 됐느냐 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하향 조정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3분기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볼 것인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매수가가 63,900원 수준이니까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확보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비중을 10%에서 저는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먼저 해두고 아니면은 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떨어진다, 제가 이 가격을 잡아드릴 건데 한 6만 원 부근 이탈을 하면은 하단 구간 5만 원까지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원 부근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 5% 정도 현금 확보를 해두신 거 그거 뭐 현금 확보를 해두셨든 아니면 이탈했을 때 정리를 좀 하셨든 내려오면 한 5만 원에서 대응을 다시 잡아보시고 가능하면은 대응을 잡는 거 이전에 가능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종목교체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만약 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서 5만 원대에서 재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2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이고요. 매수가가 13,210원에 비중 20%. 이정열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타기는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민이 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NFT 관련주로 거의 대장주로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그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을 했고 역시나 지난주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5,1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전문가님 이분 그 매수가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신데 지금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안타깝지만 네. 가급적이면 이것도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매출 비중이 70%가량이 간편결제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NFT 관련돼서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NFT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단 말이죠. 낮은 상태에서 NFT도 금리 인상기에 코인 뭐 이쪽으로도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매출 비중이 70%가 차지하고 있는 간편 결제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KG 이니시스, 토스 페이먼츠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쪽에서 시장이 지금 국내 시장은 좀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상승 모멘텀들, 재료, 뭐 테마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매출의 성장 모멘텀 외형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필수적으로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간 이제 상반기 어느 정도 실적을 지난 작년과 유사하게 벌어놨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을 하는 것들보다 우리 나중에 추후에 뭐 간편 결제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것들 주목을 받을 때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것들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싸지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특성을 좀 이용을 하자고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괴리가 좀 있는데 한 4,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4,000원. 네, 이 가격이 이전에서 형성을 했던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목표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6,000원에서 높으면은 8,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한 20% 더 매수를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6,000원에서 8,000원 부근 수준에서
우리 조금 손실은 보시겠지만 손실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좀 어떨까 뭐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한 4천서까지 반등이 조금 추가락이 있게 됐을 때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한 6천에서 8천원까지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 지금도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전문가님께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검색식이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고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인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서 우리가 뭐 시장이 안 좋든 좋든 간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수급이 몰리고 연속적으로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요. 기술적으로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장중에 종목들이 검색이 된다. 그럼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매수를 하셨다가 수익이 나면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중에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네.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아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고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선물 받아가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9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고려 신용정보이고요. 매수가가 14,100원에 비중 30%.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간절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에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어제 전거래일에 15,450원까지 찍고 다시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분이 14,100원에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또 높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반등이 좀 나올까요? 일단 좀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 14,000원이다라고 하면은 고점에서 네. 슈팅이 나오고 있을 때 따라잡기로 타신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슈팅이 나오면은 신고가를 터치를 해서 계속 뚫어주기 위해서는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비중을 30%씩이나 접근을 하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강심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30%다라고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고려신용정보 이 기업은 금리가 인상이 장기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내년 초까지도 금리 인상이 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연체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채권 추심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양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보여주겠죠. 근데 슈팅이 나오면서 14,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오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은 금리 인플레이션이 좀 축소가 되면서 금리 선회가 통화정책에 대한 선회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비중을 더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은 차트를 볼 그럴 필요는 없고 네.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네. 본전까지 좀 오시면 비중을 좀 내려놓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많이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흐름 잘 보고 계시다가 빠르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3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후성이고요. 매수가가 16,000원에 비중 10%.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후선 같은 경우에도 꽤 흐름 보면서 좀 속이 타셨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나 반도체 소재 쪽 종목인데 5월달 이후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5%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후선은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속이 좀 타시겠지만 네. 매수를 하려고 신규 접근을 하려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반도체, 냉매가스 뭐 이런 쪽으로도 전해질 2차전지 전해질 소재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업황이 연말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재고에 네.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가 안 좋은 그 시기는 뭐 좀 위축되는 그런 시기는 사이클로 봤을 때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멀리 내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저점,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가격이긴 한 거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가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었잖아요. 네. 반도체가 조금 위축이 되고 2차전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적자는 안 나고 플러스가 되긴 할 겁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반도체 쪽의 업종이 좀 안 좋다, 사업부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가 좀 견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공장도 증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좀 반등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시장이 관건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빠지게 되면은 차트를 봤을 때 이 만 원대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만 원대. 신규 접근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후성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 원대가 조금 저가 매수에 괜찮은 그런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공간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 가격을 저는 만 원대라고 봅니다. 한 대략적으로 이 가격이 오면은 한 지금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한 20% 정도까지 추가 매수하셔도 더 해가지고 총 30% 정도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 만 원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추가 조정 가능성 확인해 보시면서 비중 30%까지 늘리는 전략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교환권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방송을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어떤 문자든 좋으니까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은 끝난 다음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팅크웨어이고요. 매수가가 16,250원에 비중 1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팅크웨어 오늘 13,8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뭐 자율주행 섹터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율주행 섹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가 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모멘텀이 있어요. 일단 모멘텀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보면은 BMW 쪽으로 블랙박스를 이제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되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팅크웨어의 그 실적이 증가되는 것들이 최고의 호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MW 공급을 시작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뭐 지난 분기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영업 일수가 조금 적었던
어떤지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반영이 실적으로는 강하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으로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이런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모멘텀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3분기 실적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주가의 좀 변곡점, 좀 추세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상단 부분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상단 부분에 네. 여기 이 추세에 대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시장이 좀 꺾였잖아요. 네. 꺾였었잖아요. 꺾이면서 이 지지 구간들 저점을 이 형성을 했었던 12,000원대 이 구간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좀 지켜줘야 될 가격이 이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면은 16,000원을 다시 돌파를 하는가 강세 흐름들이 실적에 동반이 되지 않으면은 자율주행 쪽으로 부각이 받으면서 돌파 흐름들로 15,000원, 16,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내려왔을 때 10,000원이나 이 구간 하단까지 11,000원 이 구간까지 좀 내려왔을 때 한 15%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네. 16,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를 다 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쭉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 반영이 되는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걸 포인트로 하셔가지고 모멘텀은 있으나 실적은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 상단인 16,0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한 1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인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담는 그러한 전략을 설명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함께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궁금하신 점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검색식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커피 교환권도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자 30분 추첨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도 좋고요. 고고 또는 열정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참여해 주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자율주행 관련주를 가져오셨다는 힌트를 아까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네. 관련 종목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최근에 물적 분할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네. 갤러리아 산업부라든가 첨단 소재 산업부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치를 떠시면서 기피하시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은 저도 뭐 이전 같은 뭐 일반적인 물적 분할이었으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은 알맹이를 빼고 알맹이만 놔두고 다른 이제 부가적인 거를 물적 분할에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알맹이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이 구조를 좀 단순화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업부가 없이 이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도 지금 태양광 산업이 회복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지금 좀 집중을 해야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적 발표한 분할 발표를 좀 한 다음에 공개 매수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공개 매수를 해주는 가격이 5만 천 원 수준입니다.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공개 매수를 해줘라고 다 했을 때 전부를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물량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개 매수를 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분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9월에 태양광 수출 단가가 7.7달러 전분기 대비해서 5.7달러 대비해서 7.7달러로 한 37%가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잘 나와준다. 거의 이제 수출을 한 거에 대부분이 미국향이거든요. 7.9달러 수출을 했는데 6.8달러가 미국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미국에 수출을 하고 이제 수출을 했기 때문에 환수익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지금 오늘 살짝 급등을 했는데 5만 원 미만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만 원 미만으로 해서 4,600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5만 3천 원 수준에서 단기적으로는 5만 3천 원, 5만 5천 원까지도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우리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이 4만 5천 원 이탈을 한 이 4만 5천 원에서 이탈을 한 60일선 이탈을 하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솔루션 최근에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부각이 되긴 했지만 사실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5만 3천 원, 2차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략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주 맞죠? 네, 대표님?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두 번째 종목은 네. KT라는 기업입니다. KT가 왜 자율주행이냐? 네. 일단은 2대주주가 현대차입니다. 네. 이번에 KT랑 현대차랑 지분을 서로 수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의 2대주주가 현대차가 됐는데 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 환경이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초저지연망. 통신망이죠. 자율주행이랑 이 데이터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면은 안 됩니다. 지연이 안 되는 그 환경들을 구축을 하는 것들. KT가 여기에 현대차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들 주주로서 관계로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가 5G 통신 모듈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5G가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가 자사주 7,500억 원을 교환하면서 2대주주로 현대차가 등극이 됐고 KT가 보유한 컨텐츠 수급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들 차량 모바일 데이터 연동 이런 것들의 최적화된 고객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와의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시너지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35,500원 수준들로 잡아드리고 높게는 36,500원까지 오늘 이제 살짝 돌파를 해주는가 싶었는데 한 저항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긴 해요. 이 구간들을 뚫어주는 게 우리가 목표인데 36,500원 수준에서 35,500원 수준을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매수가는 35,500원, 36,500원 죄송합니다. 네. 자, 목표가는 1차 37,5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8,500원 수준으로 좀 멀리 보시면 더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표가 1차, 2차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35,000원 이 구간 이탈을 하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라는 그런 의견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KT였습니다. 통신주로 많이 알고 계실 종목이지만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율주행 상황을 위해서는 이 통신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참고를 해보시고 또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혜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목표가를 37,500원과 38,5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과 함께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모든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또 한 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들어봤고요.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내일도 열정 전문가 우리 이정열 주식닥터와 함께 또 알찬 한 시간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